온타리오주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 온타리오주는 22일 수요일 신규 코비드19의 확진자들 중 절반 이상이 40세 이하라고 밝혔는데요. 온타리오주 보건부 장관 크리스틴 엘리엇이 SNS를 통해 165건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50%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40세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따라서 엘리엇은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유지를 계속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 추가로 발생된 사례로 온타리오주 34개 보건소 중 18개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개 지역에서는 5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. 33명이 오타와 지역에서, 25명이 필 지역, 39명이 윈저 에식스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.